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또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들어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이나 말들은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태초에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태초에 있었던 일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모세 같은 사람은 창세기를 기록했고 계속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라는 것은 이 지구를 창조할 때 그때 일을 보지도 못한 것을 증거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말씀은 영감으로 됐다는 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에 있는 사건들을 내가 본 것처럼 깨닫게 해요. 이게 세상 책과 성경 책이 다른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참, 이건 요한이 말이죠. 그 태초에 지구가 생기기도 전 수억 년인 전인지도 모르고 무림 모릅니다. 고고학자들은 뭐 추측해서 몇억 년 그러는데 몇억 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요 어떻게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느냐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3차원의 세계만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는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뭐 안다고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지금까지 발견된 원리 가지고 내가 뭘 발명한 거 아니에요? 그거로 내가 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지금 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70년, 80년, 90년, 100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배운 것은 머리를 아무리 써도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참 얼마나 장엄한 이 말씀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장엄한 말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성령 안에서 그 광경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것을 증거한 거거든요. 이거 본 것 영안으로 본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받아먹을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영안이 안 열리니까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다 물러갔어요. 제자들도 다 물러가고 열두 사도만 남았는데 11명만이 진짜 백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물러갑니다. 육신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뭐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럴 때 아멘 이러고 하면 시원하고 뭐가 잘 될 것 같죠. 그런 소리는 듣기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영적인 설교 이것은 싫어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건 뭐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설교가 이 자리에서 되는 거지 육신적인 설교는 차라리 저기 불당에 가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하기에 뭐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있죠. 모세가 본 것과 요한이 본 것 같은 성경이니까 똑같은 태초를 썼죠. 똑같은 태초를 썼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엄청난 후회계예요. 그거는 1장 1절과 1장 2절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걸. 그래서 두 태초를 다른 태초라고 그래. 요한일서에도요. 같은 요한이 있었죠. 요한일서에도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같은 말씀이. 그 영원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다. 근데 말씀이 지금 킹제임스에서 보면은 고딕체로 되어 있죠. 고딕체. 그리고 영어로는 앞에가 W가 워드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증인의 성경 보면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스페니시 성경도 여호와증인이 쓰는 성경 보면 스페니시로 말씀이 베르보예요. 베르본데 베르보의 V자를 진짜 성경은 대문자 썼는데요. 여호와증인이 가진 성경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소문자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셨느라 이것도 가시인데 대문자 가시 아니고 소문자 가수를 썼어요. 그렇게 바꿔서 마귀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를 그것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만 알게 되면요. 이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은 못 받아요. 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이요. 믿는 것 그러지 않고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 뭐죠?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조그만 스몰 갓 정도로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뭐 잘해주는 분 정도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가지고 내가 왜 지옥 왔지 그럴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과거 10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인가? 다른 예수인가? 참 예수인가? 그분을 알아야 믿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해라. 그런데 이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태초라는 것은 우주의 시간도 시작되기 전에 그 영원한 처음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이건 우린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멘.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안에는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참 이게 엄청난 광경이 들었어요. 이 성경 한 권이지만요. 이 안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정말 모든 드라마가 다 들었고요. 어? 시네마스코프가 다 들었고요. 다 들었습니다. 이 안에. 왜 그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그렇지.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셨다.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을 준다. 생명을 주니까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생명이 들어오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가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보았고 육신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주목하여 살폈다. 요한이야말로 정말 주목하여 살폈죠.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멀리 앉아서 들은 게 아니에요. 멀리 누워 들은 게 아니라 주님의 무릎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님 콧구멍을 쳐다보면서 자세하게 봤죠. 주님의 수염도 보고 코에 있는 것도 보고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살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거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만졌죠. 무릎에 누웠으니까 만지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주님의 뺨도 이렇게 만져봤겠지.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네 어머니다. 그리고 여인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요한이 이제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누군지 이것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요한이 본고을 준 거였으니까. 자, 1절에 다시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면요, 두 개를 그려놓고 겉에다 또 하나 큰 거 그리잖아요. 조그만 동그라미는 큰 동그라미 안에 있죠. 그 다음에 큰 동그라미는 어디 있죠? 조그만 동그라미 안에 또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랬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동그라미 속에 좁은 게 있는데 큰 동그라미가 조금 가고 이게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큰 곳에 있고 큰 것도 작은 곳에 있고, 이건 영적인 얘기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설명을. 그래서 옛날에 동그라미도 많이 그렸던 거예요. 색칠도 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조그만 동그라미를 봤다는 얘기는 공 안에 아버지가 계신가 아버지 본 거 아니에요. 요한에서 1장 2절 보면요, 찾을 필요 없어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생명이 나타나심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예수 보여줬잖아요.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아까 1장 1절에 뭐라 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는 그 생명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아들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누리고 있잖아요. 가정.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이 있고요. 엄마가 있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어디 가자고 그럴 때, 피크닉 가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피크닉 가자고 그럴 때. 아,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을 막 싸죠. 짐을 막 싸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음식을 중반하죠. 엄마는 성령 같고 아들은 예수님 같고 아버지는 하나님 같고, 그래서 삼위일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말을 안 들어보니까 요즘 문제지. 예? 다 말을, 이게 되면 집도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자,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셨던 말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들은 아들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 다 찾아보세요.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지각, 지각이 뭘까요? 깨달음을 줬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주면 이게 바로 명철이거든요. 명철, 지각을 주셨다. 지각을 주셨다. 안더스탠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 보면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다고 그럴 때 명철이 바로 안더스탠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 지각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명철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게 했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쳤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죠. 그렇죠? 물 위로 걸었죠. 오병 이어로 5천명이 메고 12광주를 걷었죠. 뭐 이런 일 말도 못하죠. 왜 했느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바로 표적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 하나님이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려고 그러지 뭐. 그거 고쳐주고 잠깐 동안 좀 병 좀 고치고 좀 깨끗하게 살고 뭐 그래봤자 또 죽고, 죽은 자 살려도 또 죽고. 여러분, 나사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렸는데 또 죽었죠? 지금까지 나사로 살았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했는지 깨닫지 못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가 띵띵 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배고프면 또 올 거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설계도 다 도망가는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생명은 싫어하고 잠시 동안 입에 들어가는 거. 들어갔다 배만 부르면 또 그냥 I don't know, I don't care 이러고 있다가 또 배만 고프면 주. 요즘 성도, 요즘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는 많이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받기 싫어해요. 아예 그건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 여러분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냐고 물어보세요. 대답 못할 거예요. 대부분.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목사가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는데, 있다고 아멘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데 아멘 그런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아 있습니까? 그럴 때 아멘 안 그러면 안 되거든. 아멘 안 그러면 지금 뭐가 내가 이 지옥 갈 것 같거든. 아멘을 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없으면 아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정말 큰 소리로 아멘 안 해도 할렐루야 할 수 있죠. 나밖에 몰라요. 이건. 이 말씀 하나님은 아버지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 아들도 고딕체로 써놨어요.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었죠.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죠. 이분이 말해요. 메시아. 메시아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란 뜻이에요. 세이비어. 아무도 없죠. 부처가 구해줬나요? 공자가 구해줬나요? 마음의 구해줬나요? 자신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속담에 의원아 너나 고쳐라. 네가 의사면 너나 고쳐라.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속담에 있는 얘기가.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과 함께 삼위일체 한 분이신 아들의 엄청난 존귀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킹제임스 성경 말씀만 이 말씀이란 단어를 한국말도 진앙고딕체, 또 워드도 대문자,
또 스페니시 베르보도 대문자 이렇게 써놨죠. 결국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현대 학자들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W를 대문자로 씁니다. 시인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습니다. 믿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뜯어 고칩니다.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 이거 여기에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함부로 말씀을 뜯어 고치죠. 그래서 성경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권밖에 없었어요. 영어 성경은 딱 한 권밖에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시며 태초부터 하나님께 계셨고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거를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계셨음 또 삼위 일체 제2 신격 우리 한번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해요. 신격 이걸 God Head라고 그랬어요. God Head 그러니까 이걸 머리가 세 개 달린 괴물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증인들은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다. 만들어진 것들 위해 알려졌다가 뭐지요? 하나님이 신격이 세 개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도 보니까 세 개야. 도미솔 황 솔시레 파라도 그렇죠? 세 개 안에요. 또 물이 있잖아요. 물 H2O 안에요. H가 두 개고 수소가 하나인데 보니까 그게 물 하나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혜 준 거예요. 그거 안에 칩이 있고 모니터가 있고 전기가 들어가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서 돈 엄청 내버렸죠. 떼거지를 벌었죠. 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아이고 컴퓨터 기술을 좀 그리스도인에게 주지요. 왜 그거 세상 사람에게 줬습니까? 그거 줬다가요 그냥 다 타락해버려요. 나에게 줘보십시오. 그런 사람 대부분 다 타락할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라. 그 대신 하나님은 자녀만 되면 풍성하게 주세요.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되고 종교인이 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될 듯 하면서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될 듯 안 되고,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따옥따옥이.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이게 다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받은 적이 없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신격, 새 신격이 이 성경 통해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가지고, 말씀이신 분을 도와가지고요, 막 역사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빛, 막 성령이 운행했잖아요, 수면을. 콜로새에 보면 주님이 다 만들었다, 예수님이 다 만들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성령께서는 도우시고, 삼일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이기 때문에 창조물도 다 셋으로 됐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요. 조사해 보면 엄청난 것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창조물을 보고 나 하나님 몰랐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요즘 컴퓨터 시대 아니에요. 잘 두드려요. 모니터 같은 거 뭐 쪼저쪼 하고, 뭐 그다음에 셀폰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이걸 보면서 못 깨달아,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깨달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중에 핑계 못 한다. 자,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지칭하는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란 표현이다. 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쉽게 해서 모니터가요, 보이지 않는 칩 속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데이터를 총천색으로 다 나오게 돼. 뭐 동영상도 나오고요, 문자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나 칩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전기가 들어가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딱 빙 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돌게 되면 착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원하는 거, 안에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칩 속에 뭐가 있을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이 안에 하나님 보입니까? 지금 이 글로에서 안 보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간구하고 성령을 받으면, 충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돌아요, 이게. 돌아가지고 안에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성령만 있으면 다 깨달아요. 아무리 목사고 뭐 신학자도요, 성령 없으면 못 깨달아요. 이 말씀이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22장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이신 주님이 나타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알파 오메가가 뭡니까? 헬라어의 첫자와 마지막자 아니에요? 결국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라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왕국, 킹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뜻은 세상 왕국은 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중국 사람들 봐요, 중국 사람들. 짝대기 세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왕이 되죠? 위에다 좀만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 되죠? 세 분이 하나가 되어야만 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아. 이 한자를 연결해 보니까요, 말도 못하게 많아. 제가 이거를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더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었어. 내가 막 얘기하면 그거 막 적었다가, 그리고 자기도 조사하고, 아, 목사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말이죠.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자를 가지고, 한자 연관해가지고 뽑아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신라면 내가 얘기했죠, 신라면. 에? 신라면 매울 신자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위에 설립자 하면 이게 신자 되잖아요, 이거. 참 희한하죠, 이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로 창조자의 모든 것이 나타나고 그분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다 얘기해 놨어요. 그 다음에 한자로 지옥이 어떻게 되죠? 지구라는 땅 지자에다가 감옥 옥자를 써요. 땅의 심장 속에 주님이 있겠다 그랬죠. 저 그때 여러분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뭐 배웠어요? 지구를 단면을 딱 해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불이.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자에 지옥 그런 거예요. 무슨 뭐 월옥 그러지, 달에 있다 그러지도 않았고, 뭐 토성에 있다 그러지도 않았고. 성경에 있는 얘기 다 있어요. 아무도 핑계치 못해 그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 또 영어로 워드, 대문자 워드, 그 다음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말씀 그럴 때 그냥 워드, 스몰 워드 아니에요, 그죠? 주님을 가르칠 때만 대문자를 쓰죠. 자, 그러면 대문자 워드와 말씀과 소문자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사이에 어떤 비슷한 게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모두가 다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로서 사람으로서의 본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본성이 있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나타나죠. 아, 피곤하셨다. 시장하신지라. 뭐 이런 거. 그렇죠? 인자다. 인자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은 자가 안 돼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꼭 인자라고 그랬고. 또 한편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성은 성령으로 나타났죠.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성이신 성령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보이는 문자인데요.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공통점이 있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 말씀은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모두가 사랑도 받기도 하고 미움도 받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증오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사랑한 사람도 있고 지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하리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 안에 계실 것이 있을 것이니 기운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과 예수님은 둘 다 냉대받고 거부당하게 됐죠.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보면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또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제가 듣기만 하세요. 너희 혼두를 구원할 수 있는
신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죄를 다 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했죠? 마리아 보고 너는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 다음부터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미.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 아버지이신 그분 밑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 싸우면 안 돼, 그래서. 그렇죠? 싸우면 어떻게 아버지가 마음이 상하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 말씀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마지막 날 지상재림하실 때 심판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합니다. 그 말씀도 심판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심판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들 한 몸이 됐으니까 죽어된 신부들도 내려와서 같이 심판을 하죠.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을 몰랐느냐? 천사까지 심판해요. 범죄한 3분의 1을 천사 있잖아요. 심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문자 W로 표시되고 우리말로 말씀, 진한 고딕체로 된 말씀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성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양면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영원하시고 또 미움의 대상이 되시고 이런 공통점이 있죠. 자, 요즘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성경을 숭배한다고 그래. 어떤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을 우상화한대.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킹제임스 성경만을 보는 사람을 킹제임스 올리니즘 그래. 참 하여튼 이즘도 잘 만들어내. 아이고 참.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은 성경을 우상으로 섬긴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배운 교육을 우상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교육 만능주의자로서 교육을 우상시하는 거다. 당신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 가지고 따지는데 말도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9장 17절 보면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런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랍니다. 이거는 옛날 이집트 당시에 파라오에게 성경이 말씀, 그때 성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였던 성경이 그때 기록되기 전이에요. 나중에 기록했지. 근데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죠, 파라오에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셨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실 이 말씀이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알려졌죠. 이게 알려졌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은 또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성경에 봤대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고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파에 누가 했죠?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 시대 성경 없었죠. 뭐 모세 이전이니까 더군다나 없었죠. 창세기가 나오기 전이죠.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전파했다. 하나님을 성경으로 바꿔 표현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고 성경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하셨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성경책. 그럼 우리가 성경책이 물에 젖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익사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수해서 찢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을 찢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뭐.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책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책 자체는 종이에 지나지 않죠. 이 책 자체를 우리가 종이를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아, 잘못하다 보면 이 성경 책 자체를 우리가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2, 3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 2절을 1절만 가지고 이렇게 오늘 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깊이 공부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우리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남으로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저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받는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망 깐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